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 여보 회사 너무 힘들었어. 아유. 아유 수고 많았어요. 오늘도 돈 버느라. 아유, 엄마 엄마 엄마. 아? 범수 왜? 나 핸드폰 빌려줘. 왜? 핸드폰은 왜? 빨리 빌려줘. 어이, 그래 여기 게임하려 그러지? 에이 아니야. 야 범수야 이거 물안경 빼고 어? 좀 다녀라. 어? 맨날 물안경 끼고 있어. 물안경 좋아한 난. 누가 나와 요를. 아 왜? 나도 할래. 안돼. 아 여보. 예. 네. 그러니까 범수가 요즘 핸드폰 게임에 빠졌나봐. 그치? 아유 그렇게 재밌대. 그래. 뭐하는 건지 뭐. 네. 좋아 좋아. 여기서 해골이랑 법산 넣고 자이언트 넣고 저자 가서 부셔. 아 오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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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시켜줘. 뭔데? 안돼 안돼. 아 왜? 오빠 아까부터 계속했잖아. 어제도 오늘도 왜 계속 오빠만 해? 이거는 내가 엄마한테 내가 빌린 거지 널 하라고 빌린 게 아니에요. 아니 동생한테 아야 동생한테 한번 양보해줄 수 있지? 나도 부셔 부셔 부셔. 오케이 오케이. 왕관세계 좋아요. 가라고. 아 뭐야? 나도 아빠한테 핸드폰 빌려달라 할 거야. 흥 욕심쟁이. 그러던가. 말던가 말던가. 아 요즘에는 왜 이렇게 TV가 재미 있는 걸 안 하냐? 아유. 아빠 아빠 아빠. 왜? 나도 핸드폰 빌려줘. 어 아빠도 지금 TV에서 재밌는 거 안 하길래 이걸로 뉴스나 볼까 했는데. 아 싫어. 나도 빌려줘. 오빠가 저기만 한단 말이야. 에이 그러면 요루야. 응? 자 아빠한테 뺏어봐. 야 야 그러지. 아 진짜 빌려줘. 아유 시끄러. 아 여보 그냥 빌려줘요. 요루 하고 싶대. 아 알았어 알았어. 야 여기 아싸. 요루야 요루 금방 줘야 된다. 알았지? 아 걱정 마. 에이 요즘에 애들이 어? 애들한테 절대 핸드폰 사주면 안 되겠어. 아 요즘 애들은 그냥 스마트폰 없으면은 안 돼. 스마트폰 속에 완전 빠져 산다니까. 우리 애들은 다 커서 사줘야겠어. 다 커서. 야 오빠. 응. 나랑 한번 뜰래? 나도 아빠 거 이거 빌려왔거든. 그래 알았어. 이거 신청 받아. 알았어. 어디 받았어 받았어. 하루 강아지가 주제도 모르고 자신한다. 아 덤벼 덤벼. 시작. 야. 잘했어. 포탑을 거부해. 하, 자, 자, 완벽하게 준술 싹 봐. 오케이. 부셨당. 이겼당. 아, 어떡해. 아, 아니야. 나도 부술 거야. 끝났는데 이미. 내였는데. 아, 한 번 더. 싫어. 다시 해. 한 번 더, 한 번 더. 오케이, 오케이. 다시 자, 시작한다. 이번엔 내가 부술 거야. 자, 시작. 자, 폭탄. 폭탄 거부. 폭탄, 폭탄, 폭탄. 폭탄 메타다. 폭탄. 부셨다. 너도 못하는 거 아니냐? 아니 나 봐준 거거든. 나 못하는 거 아니거든. 봐줬긴 무슨. 누루루 대사. 왜 못 이기냐고. 어, 왜, 내가 왜 못 이기는 거지? 이러면 될 것 같아. 결제를 해야지 결제를. 오케이 세바 액션. 왜 내가 계속 못 이기는 거지? 나처럼 게임을 엄청 오래 하거나 아니면 어? 현질을 해야지. 현질. 돈을 질러야 된다고 이 세상은. 뭐? 현질? 아 여보! 아, 벌써 에이. 시간이 이렇게 됐어 여보. 이제 TV도 재미없는 거 한다. 에이 올라가서 자자 여보. 아 그래요 그래요. 아유 뻐근해. 아 맞다! 그나저나 애들이 우리 핸드폰 왜 안 갖다 줘요? 아 게임이 그렇게 재밌나 보네. 그래도 받아야지 핸드폰. 에이 가봐야겠다. 에이 애들아. 너 나한테 안 돼. 너 나한테 안 돼. 아 되거든 되거든. 완전 잘 되거든. 에이 떠졌잖아 떠졌잖아. 아 뭐야. 에이 야 봄주가 계속 이겼어.
그럼 나 절대 안 진다고. 아 이거 봄수가 아이템이 좋나 보네. 그치? 그럼. 요로는 처음에서 약할 수밖에 없어. 요로야 핸드폰 줘. 아빠 핸드폰. 자. 아, 나 이기고 싶다. 내가 요로를 무참히 발라버렸어. 요로야 아빠가 나중에 핸드폰 또 빌려줄 테니까 그때 꼭 오빠 이겨. 알았지? 좋았어. 승리자는 여유 있게 잠자도록 하지. 애들아 잘 자. 불 꺼줄게. 잘 자. 에, 여보 우리도 자러 가자고. 아유 그래요. 애들이 핸드폰 게임이 재밌나 보네. 그치? 아유 나도 한번 해볼까? 그렇지 저렇게 재밌으면. 아니야 이거 또 스마트폰 빠지면 끝도 없다고. 자자고 우리. 왜? 일어나. 왜? 우리 핸드폰 가지고 오자. 핸드폰 왜 가져와? 아, 나랑 게임해. 싫어, 안 해. 왜? 가자. 너 질 거잖아, 안 할 거야. 아유, 이길 수 있는데. 게임도 못하면서? 아, 그럼 나라도 가져와서 할 거냐고? 뭐라? 쓰시려면 현질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 캐시 충전하기 누르고 얼마지? 얼마 정도 해야 되지? 50만원? 아 뭐 이 정도야 뭐 우리 아파트는 잘 벌지 않나? 50만원 결제 확인 됐다! 아이템도 사고 갑옷도 사고 다 사야지. 나 엄청 세졌잖아. 아 진짜 오빠한테 자랑해야지. 오빠야. 아 왜? 일어나봐. 이거 봐라. 아 진짜 봐라. 뭐 보라는 거야 진짜. 아 이거 한번만 봐봐. 나 완전 세졌지. 봐봐. 이거 전설템이야 전설템. 저. 요리야 이거 어떻게 구했어? 하, 오빠는 이제 잽도 안 된다고.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구했냐고. 현질했어. 오빠가 현질을 하면 쓰지려면. 요리야. 응? 너 그거 뽑으려면 적어도 100만 원 이상 질러야 되는데. 50만 원밖에 안 했어. 50만 원? 우리 아빠 돈 잘 벌잖아. 50만 원이 어떤 돈인지 알아? 슈퍼 우리 아빠 피스를. 우리 아빠 한 달 수입의 절반이야. 와 진짜? 어떡해? 너 이거 아빠한테 걸리면 너 진짜 너 죽을 수도 있어. 어떡해? 나 그럼 어떡해? 그러면 이거 그러면 어쩔 수 없다. 핸드폰을 숨기고 모르는 척을 해야겠어. 빨리 네가 해서 핸드폰 쓰고. 나는 모르는 거다. 난 진짜 모르는 일이야. 네가 잘못한 거야. 잘 어떡하지 어디다 숨기지? 어떡하지? 빨리 숨겨야 되는데 어떡해. 아빠는 자나? 자나 보다. 아니 엄마랑 아빠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숨겨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 여기다 숨기면 되겠다. 이 그단 이거랑 카트랑 해가지고 땅 파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설치하고 이렇게 하면 여기 밑에 보이는 카트를 이렇게 살짝 누르면 앞에 상자가 이렇게 상자를 이렇게 설치하고 여기다 핸드폰을 숨기면 절대 못 찾겠지 엄마랑 아빠가? 들키면 안 되는데 진짜 들키는 날은 나 진짜 이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진짜로 일단은 숨겼으니까 안심이다 이만 올라가서 자야지 절대 지킬 일 없을 거야 아유 일어나야겠다 출근해야 되니까 아유 아 잠깐만 내 침대 이쪽에다가 휴대폰을 놓고 잔 것 같은데 휴대폰이 어디 갔지? 휴대폰이 어디 굴러 떨어졌나? 책상 아래 있나 또? 아유 아 여보! 여보야! 아 왜? 아 빨리 올라와 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준비해야 되는데 아 왜요 왜요? 아 여보 내 핸드폰 못 봤어? 못 봤지 그걸 왜 나한테 물어? 그래? 어? 애들이 가져갔나? 아이 뭐야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어디 굴러 떨어졌겠지? 아이 어디에 있겠지 전화해볼까 전화? 아이 전화 한번 해봐 그럼 알았어 띠띠띠 어어 잠깐만 1층에서 소리 나는 거 같은데? 어 그래? 봐봐 어디야 가까워진다 소리가 가까워진다 이 집인 것 같은데 이 소파 아래 있나? 뭐야 어디서 나는 소리야? 그러게 어디서 숨겼지? 숨긴 거야 이거 누가 숨긴 거야 이거? 아니지 불러 떨어졌나? 어디다 분명 들고 잤는데 그치? 여보가 들고 자는 거 내가 봤는데 나 잠결에 냉장고에 넣었나? 아닌데 냉장고도 아닌데 뭐야 이상형에서 난다 그치? 여보야 왜 봄수 엄마 이거 없는데 여기 상자에도? 어? 그럼 어디에 있어? 몰라 소리가 어디서 여기서 나는데 창문 밖인가? 아 어디야? 아니 잘 좀 찾아봐 이것저것 눌러서 뭐야 이거 여보! 왜? 상자 아래에 뭐가 이상한 게 있어 소리가 계속 나는데? 이 아래에서? 뭐야? 어? 뭐야 이거? 저게 뭐야? 몰라 나도 이거 뭐 상자 휴대폰 여기 있다 무슨... 휴대폰이 왜 거기 있어 여보 나도 모르지 나 뭐야 누가 이 땅속에 숨겨놨냐 뭐야 휴대폰이 제 발로 걸어갔을 리는 없고 뭐야 누구 왔나 나가봐요 누구세요 뭐야 아 편지 왔나보다 편지 핸드폰이 왜 왜 거기 있지? 보자. 아 근데 애들이 어제 무슨 게임 한다고 했지? 무슨 게임? 무슨 게임 한다 했지? 뭐 클래식인가 뭔가 모르겠네. 클래식? 노얄 그거 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 이거 핸드폰 그거네. 고지서네 요금 내라고. 이번에도 기본 나왔겠죠, 통화료 한 3만원, 어제 저번 달에 4만원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5만 나왔을려나 모르겠네. 보자. 잉여맨 휴대폰 요금 통지서. 클래시 로얄 50만원. 통화료 3만원. 총 53만원! 거짓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여보 게임했어? 아니, 내가 게임을 하긴 하겠어. 나 일하느라 바쁜데. 이거 그럼 이거 잠깐 뭐야? 봐봐 게임 이름 봐봐 클래시 로얄 이거 애들이 하는 게임이잖아 이거 설마 봄수랑 요루가 설마 애들이 캐시 지르고서 양심이 찔리니까 여기다 숨겨놓은 거 아니야 핸드폰 그런가 보다 여보 따끔하게 혼내줘야 돼 이건 그런 거 같네 이거 누구야 둘 중에 누굴까
어떤 녀석일까? 내가 볼 때 봄수인 것 같아, 그치? 봄수밖에 없어, 어? 봄수인가? 야, 일어나! 아, 봄수! 뭐야! 일어나, 일어나. 왜? 뭐야? 자, 아빠는, 둘 중에 자수하는 사람한테 용서를 해주겠어. 지금 잘못했다고 말하면은 아빠는 봐줄 의향이 있어. 모두 뒤로 돌아. 뒤로 돌아. 어젯밤에 아빠 몰래 아빠 핸드폰 가져가서 핸드폰 결제하는 사람 손들어 봐주겠어. 지금이라도 나오면 지금이라도 봐주면은 내가 아빠가 용서해주겠어. 빨리 손들어.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니? 진짜 없어? 아무도 손을 안 댄단 말이지. 안 되겠어. 봄수 너 요즘 클래시 로얄 게임 좋아하지? 좋아하지. 봄수도 좋아. 아니 요루루도 좋아하고, 그치? 좋아해. 아 요루야, 그럼 50만원 결제는 누가 했을까? 어? 게임에 결제도 할 수 있어? 요루는 어리니까 모르겠구나, 그치? 아 진짜 게임이 그게 된단 말이야. 와 신기하네. 그럼 봄수가 결제했겠네. 봄수가 아니까 말이야. 결제를 아니야 요루가 어제 나한테 와가지고 새벽에 자랑했어. 뭐라고? 자기 현질에서 강해졌다고. 현질에서 강해졌다고? 요루루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그래. 새벽에 잤는걸. 이럴 수가. 저렇게 순수한 눈빛으로 아빠를 이런 뻔뻔한 녀석 설득시키고 있어. 봄수 아닌가? 야 봄수 너지. 야 저렇게 7살 꼬마의 유치원생이 어떻게 결제를 알아? 네가 했지? 아? 아니야 나는 그리고 엄마 핸드폰으로 하잖아. 나 아빠 핸드폰으로 안 한다고 게임. 아 맞네. 어 일리 있어. 아빠 최근에 오빠가 있잖아. 엄마 핸드폰으로는 말레 찍어서 이제 재미없다고 초반부터 하고 싶다고 그랬었었어. 그래서 아빠 핸드폰을 맞았다. 그런 거 같은데? 너 자꾸 그러면 악플 달린다. 지금... 죄송합니다. 제가 했어요 아버지. 그래 너는 지금 유튜브 댓글에 그렇게 봉수로 너 몰아가면 네가 욕먹는단 말이야. 저를 잘못치십시오. 그래 네가 범인이구나. 잘못했습니다. 자 요리 아빠는 너를 그렇게 약하게 키우지 않았다. 자 아빠가 설마. 자 아빠가 너의 다리 뭐라 일로 뛰어내리렴. 설마.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이차 받았다. 뭐야. 못 받잖아 멍청아. 어쨌든 야 핸드폰 결제하지 마. 알았어. 죄송해요. 아이 진짜. 컷.